닭강정 없이는 못 사는 나. 에어아시아에서 만든 닭강정 맛은 어떨까? 여기는 KLIA2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발층입니다. 현재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아침 5시인데도 굉장히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죠? 저는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 푸켓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오늘의 리뷰는 항공 리뷰가 아닌 기내식 리뷰입니다. 과연 에어아시아는 닭강정 맛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식사가 나오기 전에 3탄 메뉴를 훑어본다. 이건 신메뉴인 블랙페퍼 치킨, 셰프홍 시리즈 인스피 버거, 로스트 치킨, 테리야키 치킨 덮밥, 나시르막, 엉클 치킨 라이스, 브리아니, 죄다 치킨이다. 물론 베지터리안을 위한 메뉴도 있다. 그리고 이건 소고기 덮밥, 15링깃에 즐길 수 있는 딤섬 누들 세트, 간단한 간식, 치즈케이크 맛있겠다. 드디어 기대하던 닭강정 기내식이 도착했다. 이건 마늘 플레이크, 뜨끈한 도시락.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열려니 힘들다. 쉽지 않다. 그래도 열어본다. 하얀 밥 위에 까만 깨, 한켠에 예쁘게 놓아진 닭강정. 보기엔 괜찮아 보인다. 마늘 후레이크. 이건 마늘을 통으로 튀긴 건 아니고 뭔가 마늘 가루를 튀긴 것 같은 밀가루를 튀긴 맛이 난다. 오! 양이 꽤나 많다. 뚝배기! 다진 마늘 아닌 주의. 다진 마늘 튀긴 것도 아닌 주의. 플라스틱 수저. 빨간 수저로 한입 떠본다. 바로 입으로 먹어본다. 양념은 많이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새콤달콤 매콤한 맛으로 꽤 괜찮다. 밥도 먹는다. 포슬포슬한 쌀이다. 검은기가 올라가 있어서 맛있어 보인다. 밥은 내가 좋아하는 고슬한 밥이다. 닭을 좀 더 공격적으로 먹어본다. 맛은 편의점 도시락 맛이다. 어머, 이거 색이 왜 이러니? 오글개니? 왜 오글그색이 나지? 그래도 먹어본다. 닭살이 왜 하얗지 않고 까만지 모르겠다. 당근을 먹어본다. 플라스틱 포크라 찢기가 힘들다. 성공. 입으로 가져간다. 당근은 당근 맛이다. 야채 맛. 결론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잘 만든 편의점 도시락 퀄리티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닭을 얼마나 오래된 걸 쓰는지 모르겠다.